아스피린이 뭐 암 예방한다는 얘기랑 비슷하게 획기적인데요. 예, 예. 놀랍습니다. 안 교수님. 예, 이게 이제 아스톤 의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사실은 예. 이제 그 스타틴이라는 게 굉장히 그 담연 효과라고 해서 항염증 효과도 있고 항산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기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되게 이제 이런 그 스타틴을 먹고 있는 분들, 고지혈증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영양 상태가 더 좋았기 때문에 이런 고지혈증 약을 먹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아. 사실 이게 이제 영양 상태의 간접적인 지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것까지 좀 명확하게 기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추정하기로는 그러니까 고지혈증 치료를 이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원래 영양 상태가 좋았기 예. 때문에 이제 예후가 좋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암을 예방한 목적으로 뭐 고지혈증이 없는데도 스타틴 계열 약을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 연구를 주도했던 라울 박사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암이 없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암이 없는 사람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고지혈증 약을 먹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고지혈증 상태가 됐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스타틴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약은 항상 KBS.